수술 전에 먹는 거랑 붓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셨습니다. 설명에는 일주일 전부터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뭐 막 멍이 잘 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4일 전부터 먹겠습니다. 네. 9월씩 3번? 반에도 먹네. 이로써 멍 안 드는 약은 3일치 먹었고 무서워서 나 페인킬러도 2개 먹으려고 그래요 아침인데. 자, 저의 피부 고민은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생기는 주름들인데요. 이게 뭐 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말라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노화의 일종이겠죠. 이거를 개선하려면 얼굴을 당겨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. 없어졌죠? 그래서 실 리프팅을 통해서 살짝 얘를 당겨줘서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웃는 타입인데 여기가 너무 어? 난리잖아.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개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실 리프팅을 결정했습니다. 멋있게 카메라가 돌아야 되는데 나 내가 돌고 있어. 최첨단 자동 시스템으로 스스로 돕니다. 의사 쓸 때 이렇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목해서 봐주세요. 자, 그럼 출발해볼게요. Stay tuned! 아, 자르세요, 뭐 이제. 아이, 무서워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이죠? 딴 데 안 그래도 오늘 좀 무섭네. 그렇죠? 이렇게 무서운 걸 처음 해보잖아요. 시작하기 전에 마취 크림 바르고 오래 있다가 시작할 거잖아요. 그리고서 주사 또 맞는다고. 긴실 할 거예요. 짧은 실과 긴실 차이가 뭐예요? 안녕하세요. 긴실이 어쨌든 어디 부위를 미스팅. 긴실 하겠지 그러면. 짧은 실을 바르고 그냥 채워주는 느낌. 볼륨이랑 리프팅이 다 되는 거예요? 나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? 덜 나요. 덜 먹고. 이게 녹는 거라면서요? 녹는 게 완전히 녹는 거 6개월인가?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올렸어. 네. 그래서 뭐 돌기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면서요. 네. 얘가 이제 녹았어. 네.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지지할 힘이 없는 거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, 그대로? 지지를 했다가 녹잖아요. 네. 녹을 때 그냥 녹는 게 아니라 살이 차올라? 만들어요. 만들면서 녹아서 내려오더라도 예전처럼 내려오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 채워지는 거네요. 네. 거기에 살이, 그러니까 살이 생기는 거예요, 한마디로. 네. 이론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걸 얼굴에다 난도질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6개월에 한번 해요, 보통? 기실은 1년에 한번 하는 걸 추천하는데 정말 또 하고 싶다. 3개월 때가 제일 예쁠 때여서 예쁠 때는 한번 봐야 돼요. 그 필러마크 역할을 할 수 있죠. 스컬트라나 발림감. 근데 그건 어쨌든 케미컬인 거고 콜라겐인 거고. 이게 더 건강한 방법이다. 써머지가 제일 아팠다고. 걔랑 비교했을 때 걔는 뜨거운 거고 얘는 막 쓰시는 거야. 그죠?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가 많잖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기가 보조개인 줄 알았어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르다가 흉터가 난 거야. 뭐가 많잖아요. 이렇게 했는데 뭔가 지저분하잖아. 그래서 이거에 없앨 방법이 땡기는 것밖에 없어. 힘들긴 했어. 그죠? 왜냐면 웃고 있는 주름이. 우리는 웃지 않았을 때도 주름이 있는 사람들만 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근육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위에 덮여 있는 피부가 탄력이 좋으면은 아무리 근육이 당겨서 웃을 때 당겨지는 모습이 위에 피부가 엘라스티시가 좋아서 같이 쫙 쪽을 당겨지는 그런 모습에 애들은 주름이 안 보여요. 탄력을 위해서 콜라겐을 하는데 그 탄력을
피부를 당겨서 갖다가 걸고 하는 그런 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부 자체에 탄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치료가 무엇인가? 그 치료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피부를 탄력을 만들어주는 그 콜라겐들을 잘하게끔 그런 데다가 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모노라는 짧은 아주 이런 아주 가느다란 실들을 피부 속 바로 피부 바로 밑에다가 싹 깔아주는데 그런 걸 얼굴 전체 못까지 넣게 되면 100개에서 150개를 넣는 그런 실을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피부가 너무 처졌어. 그러면은 긴 실을 갖다가 이렇게 거는 건데 네, 선생님 네. 보시기에 긴 실이 필요 없어요? 긴 실 필요 없어요. 진짜요? 그럼요. 오. 그런 아주 쓸만한가 봐. 긴 실 자체보다는 지금 웃으실 때 생기는 이런 네. 주름들이 작은 실로 해서 안에 피부 자체 탄력을 만들어주고 발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. 이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촘촘히 놓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자라면서 발륨도 만들어지고 탄력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실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오늘은 좀 붓겠죠? 예, 좀 보기가 조금 민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. 이런 실들이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이제 정말로 예뻐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. 3개월, 4개월 뒤 얘기입니다. 긴 실이 답이 아니구나. 긴 실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접혀가지고 처진 모습은 땡겨서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. 다 작은 실이 다 땡겨줄 거예요. 그 정도로 몰랐어. 별로 할 일이 없는 모습인데 굳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울세라나 썰맞이 같은 리프팅 레이저랑 네. 이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? 근육층까지 내려가서 65도에서 67도에 온도를 거기다가 넣어준다. 그러면 얼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스티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. 네. 당겨주는 그런 파이버들이 자라게 되고 더 당겨져. 네. 그러니까 얼굴이 쫙 가서 달라붙는데 네.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. 귀에서 실은 원하는 데만 부위에 콜라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스컬프트라라는 거는 그걸 파우더로 만들어가지고 주사용으로 만든 게 스컬프트라. 썰맞이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고 피부는 전체적으로 당기는데 더 필요한 부위에 콜라겐을 만들고 싶으면 스컬프트라를 넣어도 되고 실을 넣어도 되고 실은 당기는 역할로 넣을 수도 있지만 발륨으로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건 아주 그래주얼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자기 피부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성형같이 하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. 오늘 하는 거 정말로 가느다란 우리 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피부가 더 탄력 있는 피부로 웃을 때 근육이 당길 때 피부도 같이 당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모노실인데 이거는 그냥 이래요. 깨끗하게 차오르게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훅 들어갔다! 나도 얘는 왜 깊게 파인 주름 있잖아요. 이마 주름 여기 팔자 주름 꼬야 되겠죠. 아, 따끔해요. 이게 들어간 거예요. 저 여기 쏙 타고 또 같이 뺄게요. 아! 아직 안 뺀 겁니까? 네, 안 뺄 거예요. 안 나면 다행히 혈관을 안 친 거예요. 저는 좀 너무 안 되죠. 또 안 아픈데. 이게 여기가 안 아픈 거야.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. 알았어요. 알았어. 응. 실 리프팅의 부작용은 뭐예요? 긴 실은 이제 붓거나 멍들거나 티나는 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예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 잡아당기는 부분에 딤플링이 생기거나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돌아와요. 생활할 때 좀 불편하게 돼. 왜냐면 이렇게 반을 찌르거나 하면 막 신경을 건드려서 뭐 그럴 일은 없어요. 뭐 실명됐다 막 이렇게 무서운 거 나오는 거지. 짧은 실은 거의 그럴 일이 없고 긴 실도 그거를 예방하려고 처음 시작할 때 통처를 해요. 피가 백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요. 아 필러가 그 실명되고 그런다는 네, 거예요? 네, 그 넓은 타고 이제 혈관 타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. 이렇게 굴삭기로요.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.
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와우.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아프다, 여기. 아. 아니야, 그게 앵글이 먼저 남았어. 끝? 아니야, 하나 남았어. 울어. 끝났어. 아. 다 했어요. 왕 같았으면 여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. 붙으라고. 차싹 가서 붙자. 지금 한 직후 아주 심하게 빨갛진 않죠? 약간 주사 자국이 있긴 한데 여기 좀 멍들었네. 머리로 얼굴을 살짝 가리고 아이를 픽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Can't you do? Yes. 지금 실리프팅한 시술 다음날입니다. 세수를 마치고 얼굴 보니까 바늘 자국들이랑 멍 여기 정도? 화장하면 그래도 좀 가려질 수 있을 정도?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. 메이크업 한 상태인데 좀 보이지만 괜찮지? 이게 클렌징 한다고 롤링 할 때 좀 아파요. 뭐 막 입 크게 벌리고 막 웃을 때 표정 변화가 심할 때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고. 시술 3일째입니다. 시술 때문이 아니라 띵동. 이마에도 살짝 이제 노랗게 멍이 좀 보이고 여기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. 얼굴 상태를 한번 볼게요. 여기 있던 멍이 많이 없어지고 노랗게 변했고 이마는 원래도 미비했지만 살짝 이쪽도 살짝 남았죠? 웃었을 때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